바오세미 농원 설경 구경하세요. 눈이 오면 더욱더 농원은 예쁜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성모님 위에도 눈이로 왕관을 씌웠고요. 나무들마다, 소나무들마다 엄청들 예쁩니다. 설경 구경하세요. 저는 실컷 다른 데안 가고 집에서, 우리 집에서 설경 구경 실컷 하고 있답니다. 요번에 눈은 한 5cm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나무들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눈이 오니까 꽃의 모습이 더 예쁩니다. 눈원대에 이렇게 사진은, 설경 사진은 찍어둡니다. 엄청 더 예쁩니다. 우리 나무는 밭에 웃밭하고 아랫밭하고 가운데밭하고 다 주먹나무, 반송, 소나무, 희양목 심어놨는데 그것이 눈이 오니까 완전 예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와, 눈이 단풍나무에도 눈이 엄청 더 예뻐요. 눈온게 지똥나무에도 요렇게 눈이 예쁜 모습으로 나무가 되어 있고요. 나무는 완전 환상적입니다. 무궁화 나무에도 와, 설경이 너무너무 예뻐요. 다른데 눈 구경 안 가고 나는 집에서 실컷 눈 구경하고 있답니다. 요게 은근히 예뻐요. 하늘은 영상의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한파가 몰아닥치더니 오늘은 지금 영상 찍는 이 순간에는 완전 영상의 날씨랍니다. 따스한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여기 이제 눈 쓸기 전에 마을길 제가 눈 쓸을 건데요. 눈 쓸기 전에 영상 먼저 찍고 개가 막 하고 짖습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잣나무의 흔적, 그리고 주먹나무의 흔적, 완전 성탄절 추리처럼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예쁘죠? 이렇게 짓고 내 앞에서 고양이가 내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예쁘죠? 끝! 영상 끝! 논에는 철새들이 하나득 앉아있네요. 바오세미 농원에서 설경입니다.